지난 주말 의류 수거함에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린 친모가 붙잡혔습니다. 남편에게 혼외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버린 일이라고 했습니다. 배상현 기자입니다. 의류 수거함에 국가권 여러 성의가 놓였습니다. 추모 편지와 핫팩 등 보온용품도 쌓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저녁 5시 30분쯤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낳은 갓난아기를 경기 오산시의 한 의류 수거함에 버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산한 당일 아기를 이곳에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기를 발견한 의류 수거 업체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탯줄도 떼지 않는 아기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부모님한테라도 이제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경찰은 어젯밤 A씨를 범행 현장 인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남편이 알까 두려워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출산 당시 이미 아기가 숨졌다며 아기를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에 따라 영아 살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검 결과가 명확하게 이제 나오면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사살했는지 살아있는지 우리에서 이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제주에서는 태어난 지 3일 된 아기를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부부가 지난 21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년 전에 낳은 다른 아기도 같은 방식으로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배성인입니다.